쑥스러운데. 아, 진짜. 저희 집엔 먼지 같은 걸 안 키우거든요. 네. 와, 한 달 살기. 콜, 우리 집은 반대로 깔끔해져 있을 것 같아. 코리아? 코리아? 그러면은 제가 신곡 준비를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쪽 아니야? 저쪽으로. 저쪽이에요, 저쪽. 아, 저쪽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저쪽인가? 저쪽이에요? 저쪽인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나가서 예. 이렇게 들어와야 돼. 윤영이 형이 준비할 동안 저희는 질문을 몇 개 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동혁이가 하나 읽었어요. 각자 데뷔 초에 그리던 아이콘의 모습과 현재 아이콘은 얼마나 그려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릴 아이콘의 미래도 살짝 스포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맞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때? 도영이는 어때?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고 많은 변화가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리던 아이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근데 나아가는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고. 말 잘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 앞에서 말 되게 멋있겠다. 네. 이렇게 해야 누군가는 드립을 치겠죠. 아,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혼자 있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이상하게 데뷔 초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요, 슬프지 않아요? 행복해 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든 우리 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라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과연 우리 아이코닉들은 아이콘의 미래가 어떤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그 바비 형이 되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10년 뒤에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철없고 똑같이 되게 개구장이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지금 보면은 정말 철없잖아요. 아, 정말 진짜 좋은 의미로 네, 10년이 금방 지났는데 저는 굉장히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해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잘 들리세요 여러분?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좀 반대로 약간 좀 우리가 너무 그 어른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의젓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준혜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고 약간 준혜가 약간 되게 그 의외의 모습 약간 되게 그 원래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되게 더욱더 사력 있고 약간 더 의젓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라도 찬우도 약간 그쵸 그 이상한데 약간 그 책임감이 좀 넘치고 약간 이런 도영이도 약간 열정이라든지 약간 작곡 실력도 되게 너무 늘었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의외로 많이 성장을 했구나 우리가 좋은 쪽으로 약간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좋은 성장이나 좋은 변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큰 틀 안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한 것들이 많지만 좋은 방면으로는 좀 변화나 성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지. 네. I love you.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했어요. 좋네요. 생각보다 딥하네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이 많네요. 아니면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